시장에서 6월 중에 있었던 내고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병희 시장은 6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원래 조회를 주재하고 6월 중에 중점 추진할 시정 주요 시책으로 현충일 등 호국정신이 깃든 달을 맞이하여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보훈 가족을 찾아 돌보는 등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우기 활동에 대비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 요인을 찾아 정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습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방재체제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개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가뭄 상습지와 휴경 농지를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대체작물 파종 등을 적극 추진하고 병충해 조기 예찰과 취약지역 중점 방제로 병충해 방제를 적극 추진하여 풍년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쓰레기 재활용 선별시설의 확대와 작업 환경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연계한 재활용 시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4억 6백만 원을 들여 용인시 고림동 820-63번지 일대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게 될 이번 단지 조성 계획은 6월부터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재활용 처리 시설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충분한 시설 확보로 작업 환경 개선 효과와 효율적인 시설 배치로 인한 재활용 시설의 활성화와 쓰레기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매립 쓰레기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청소년들의 심신 단련과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 중인 청소년 수련원이 7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지면 평창리 산 113-1번지 부지 위에 4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생활관, 대운동장, 눈썰 매장, 체육시설 등을 갖추게 되는 청소년 수련원은 93년 1월 6일 착공하여 3년 6개월 만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 수련원은 주변 일대의 경관이 매우 수려하고 평창리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청소년 정서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오전 7시 시민들과 주요기관 임직원들은 교통 혼잡 지역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희 시장과 건재한 경찰서장 등 기관단체장 및 학생,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병 전후에 보범 운전자회 등 주로 민간단체에서 많이 참석하여 시민 스스로 의식 변화를 주도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용인시와 용인소방서에서는 지난 6월 3일 예고 없이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군안구조훈련이 남사면 소재 하나프라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사태별 수습체계 정립과 유관기관별 공조체제 운영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날 훈련에는 소방관, 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병원 의료진과 민방위 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차와 구급차 등 16대의 장비를 동원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참가자 모두가 실제 훈련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참가해 각종 재난 및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요즘 시민들이 재난방지 의식고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6월 7일부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비디오방이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출입이나 불법 비디오 대여, 음란행위 묵인, 밤샘 영업 등 비디오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95년 12월 6일 개정 공포한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에서 비디오방을 비디오 감상실업으로 별도의 업종으로 규정해 시설 기준 및 준수 상황 등을 발표하고 7일부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와의 동반을 제외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출입이 금지되고 영업시간은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로 제한되며 주류 및 음식물의 반입이나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또한 비디오 시청 시 침대나 안락의자 등 누워서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내부 조명을 100룩스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하며 이용자가 조명을 끄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신종 러브호텔, 청소년 탈선장으로 인식되어 온 비디오방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6월 5일 포곡면 에버랜드에서는 이인재 경기도지사와 윤병희 용인시장 등 각계 기관단체장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 이인재 경기도지사는 지금 세계는 산업문명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자연환경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식물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후손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물려주자고 강조하면서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계획과 참여로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6일 제41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노구봉 소재의 현충탑에서 전몰 군경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추념식은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사나한 육군대의 정원석 외 494인의 용인 출신 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3군 악대의 진호국 연주에 맞추어 헌화와 분향이 줄을 이었으며 용인구 서진영량의 헌신 낭독으로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숙연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날 윤병희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그들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정성스러운 배려가 확대되어야 순국 정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에서는 관리직과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웅노무역에서는 격리직과 관리직을 모집합니다. 동우산업에서는 격리직을 모집합니다.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는 사무관리직을 모집합니다. 사마테콤에서는 사무직과 지게차, 창고관리직을 모집합니다. 대동시설에서는 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진광에서는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수인가스에서는 가스주입원을 모집합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성원전기는 사무직과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용인시 취업정보센터 3691-919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내고장 소식을 마치겠습니다.